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자, 마지막 헌법소원심판권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권과 관련돼서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자, 이것도 헌법재판 실무제도 체계에서 나온 도표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심판에서 지정재판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사전심사를 담당하죠. 그다음에 지정재판부에서는 소송 요건만을 판단한다는 것, 적법 요건만을.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사전 심사를 거쳐서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면은 서면 심리 원칙이죠.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뭐 증거 조사라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서 종국 결정에 의해서는 각하, 기각, 기각 결정에서 합헌, 부수적 그러니까 위헌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용, 그러면서 위헌 할 수, 그 판단할 수도 있고, 심판 절차 종료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헌법소원 심판이란 요거는 잘 아시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소죠. 당의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 자,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의 유형에는 근데 특이하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헌법률심판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요 보통의 헌법소원이라고 말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뒤에서 보실 거고, 먼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근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시 한번, 자,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인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에 과세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구하면은, 이제 법원이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재청을 직권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위헌법률 재청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줘서 위헌법률 재청을 해주면 좋은데 위헌법률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질은 위헌법률 심판이 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니까. 자. 위헌심사형 헌법 법적 성격 위헌법률심판 그 의미예요. 제가 그림으로서 설명해드린 그 요건은 자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제가 그 심판 대상성 법률인지 여부하고 재판의 전제성 그것만 보면 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각 기변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두 문자를 한번 따봤는데 각은 기각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다음에 청구 기간을 다시. 법원의 기각 결정, 아까 기각 결정, 그다음에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 68조 1항의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청구 기간 준수, 변호사 강제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그두 문자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심판 대상성, 법률.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앞에서 배웠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당해 재판과 관련 적용되는 다른 내용의 재판, 계적다로. 그다음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한다는 요건은 41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과는 달리 위헌재청 신청 시에만 충족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기각결정. 근데 원칙은 위헌재청 신청을 하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위헌재청 신청한 적도 없고 그 결과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재청 신청하는 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재청 신청으로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 68조 2항의 헌법소원으로 적법하다고. 자,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청구 기간. 위헌 여부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재심. 자, 앞에서도 계속 했었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우와는 달리 당해 소송 사건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다시. 여기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줘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우에는 이 취소소송의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법원이 이걸 안 해줘서, 그러니까 제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해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당의 소송, 그러니까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행이 돼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헌 결정이 나면 그 확정된 재판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해 소송 사건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될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75조 7항. 그래서 68조 2항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 사건은 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 자, 그 그림으로서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계속 이해하시면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책에 그냥 이렇게 서술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는데 자꾸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청구 요건. 우리 두 문자 땄었죠. 그 청공기. 그다음에 자결연쓴 직접성 현재성. 그다음에 보충성 보건 변기. 보충성 권리 보호의 변호사 강제의 청구 기간 준수. 그래서 청구인 능력. 기본권을 줄 수가 될수 있는 자. 요걸 이제 주로 뭐 법인이 그 이제 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요 청구 능력을 많이 논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자, 행정 소송에서는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처분을 다투는 거죠. 근데 요 헌법소원에서는 이 공권력, 그 행정처분도 공권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자기와 소극적 부작위를 총칭해서 이제 공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입법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은 그 전체로서 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헌법률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 없는데 이유가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에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을 68조 1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로 볼수 없다. 그래서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도 안 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법규명령, 조약 등의 법령과 조례의 규정 자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대신에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률을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이 있으면 그거를 법치 행정 때문에 법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집행 행위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이 법령 소원으로 인정되죠. 그다음에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었죠. 진정 입법 부작위는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경우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본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죠.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가 있긴 있는 거죠. 입법이 있긴 있는데 이제 불완전 불충분한 경우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 대상이 되는데 그럼 헌법 소원 심판이 대상 되는지와 관련돼서 불완전한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즉 아까 앞에서 봤던 법령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이때는 헌법재판소 69조 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요거는 청구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여긴 청구기간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죠. 불완전 입법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그 입법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는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에서 청구기간 적용을
받죠.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행정 입법 부작이에요. 자, 행정 입법 부작. 행정 입법 부작은 법, 아까 그냥 입법 부작이와 행정 입법 부작인 차이가 뭐예요? 입법 부작은 국회에서 뭘 안 하는 거고, 행정 입법 부작은 행정부에서 뭐 법규명령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행정 입법 그냥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명령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된다. 그냥 그대로 시험이 나요. 행정입법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 자기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 제정권 행사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의 명문에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상권 분립 원칙, 법치행위 원칙으로 당연한 전제라고 하는 우리 헌법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부든 법집행 의무는 헌법적, 헌법의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 왜 이게 헌법적 의무예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해서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에서 행정입법으로 직접, 헌법에서 직접 시행명령으로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행정권의 법집행은 헌법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입법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은 헌법적 의무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자, 그 항고 소송 중에는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행정 입법, 행정 부작위가 아니라 행정 입법 부작위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면은 행정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죠. 그러면 행정 소송으로 다투면은 소송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재판이 있는 경우 되죠. 그러면 보충성 행정 소송으로 다투니까 헌법 소원으로 다투게 되면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에 대해서 해당되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행정 입법 부작위는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처분 개념에 포함된, 처분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공권력이란 외부적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적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처분적 법률 쪽에서 처분 개념과 관련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개구직 뭐 이런 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그 근데 보시면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의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해 해결하면서 뭐 함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자, 그래서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임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 입법 부작위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이 대상이 된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 통치행위 많이 나죠.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지만 그것이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요. 그 다음에 원행정처분. 원행정처분이 뭐예요? 원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재판이 딱 난 경우에 재판이 있을 때 이 행정처분을 원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도 이제 구제받지, 이 행정처분 뭐 취소소송 제기인데 이제 뭐 과세 같은 경우에서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재판소원이 금지되잖아요.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재판소원이 금지되니까 이 행정처분, 이 원행정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허용되느냐와 관련돼서. 그럼 이 행정처분은 이에 대한 이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의한 기판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기판력이 작용하고 있는 한 이 행정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재판이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행정처분을 다툴 수가 있죠. 근데 이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는 재판 소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자, 그래서 원행정처분이란 법원의 행정재판을 거친 후에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 그래서 원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 기판력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하나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